우리 아이 좋은 버릇 길러주는 동화. 첫 번째 이야기, 엄마 나는요.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아이, 혼내지 마시고 엄마 나는요 동화를 들려주세요.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. 동생 먹을 것을 네가 먹으면 되니? 그러면 왠지 더 먹고 싶어져요. 엄마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. 얼굴이 그게 뭐니? 동생 봐라.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니? 그러면 내 얼굴은 더 미워져요. 엄마는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. 동생 자는데 조용히 해야지. 동생이 깨면 어떻게 하니? 그러면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소리가 나요. 엄마는 또 어떤 때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. 찢어지지 않게 해야지. 나중에 동생도 봐야 하지 않니? 그러면 조심하는데도 자꾸만 그림책이 찢어져요. 엄마는 늘 말씀하세요. 동생도 안 우는데 너는 왜 우니? 그러면 왠지 눈물이 더 나와요. 엄마는 왜 매일 동생 얘기를 하실까요? 그러면 왠지 동생이 싫어져요. 내 동생인데도 말이에요. 어느 날 내가 말했어요. 엄마, 형이 안 우니까 동생도 안 울죠? 그럼 동생은 착한 형을 따라한단다. 다른 날 내가 또 말했어요. 엄마, 깨끗이 세수했어요. 동생도 씻겨주세요. 그래, 동생도 형아처럼 예쁘게 만들어야지. 또 다른 날에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. 엄마, 나중에 이 그림책 읽어주면 동생이 좋아할까요? 그럼, 좋아하고 말고. 이 그림책은 동생이 클 때까지 찢어지지 않을 거예요. 내가 아주 조심할 거니까요.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엄마에게 또 물었어요. 엄마, 이 다음에 동생이 크면 나를 좋아할까요? 그럼 좋아하고 말고. 엄마, 나는요, 내 동생을 좋아해요.